오늘 링티밍카이라는 거리에 위치한 군팅릉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이 가게는 아침에는 만꽃놈을 팔고 점심부터 군팅릉을 파는데, 베트남은 이렇게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파는 메뉴가 다른 가게가 많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베트남의 로컬 식당은 가정집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층은 식당이고 여기 위에서부터가 가정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짜조도 직접 튀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짜다도 주셨네요. 짜다는 베트남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마다 맛이 다 다르고 색도 다 다릅니다. 자, 이제 음식을 소개하자면, 군팅릉은 호치민의 특색 있는 음식이에요. 하노이는 분짜가 있고, 중부지방에는 문회가 있으면, 남부지방은 군칭릉이 특색 있는 음식입니다. 군칭릉에는 면과 이런 야채 절임, 그리고 파, 땅콩, 구운 고기, 그리고 짜조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가게마다 몇 개가 조금씩 달라져서 맛이 다 가게마다 다릅니다. 그럼 제가 먹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군칭릉을 먹는 방법은 이렇게 능맘이라는 피쉬 소스를, 저는 보통 4국자를 넣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2국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4국자를 넣고 뻣짓이라는 절인 고추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젓가락으로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군칭릉의 맛은 가게마다 다 다르지만, 이 가게는 능맘과 구운 고기가 좀 단 편이라서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답니다. 근데 베트남 음식 특징이 좀 달고 맵기 때문에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고수가 안 들어가는데, 보통 다른 가게에서는 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문하실 때 커먹어라고 해주시면 고수를 빼주십니다. 분짜와 군칭릉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분짜는 모든 음식이 다 따로 나와서 하나씩 담궈 먹는 재미로 먹는 건데, 군칭릉은 한 그릇에 나와서 한 번에 섞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망배해서 집에 포장을 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군칭릉을 먹어보았습니다.